장재봉 씨. 아침에 버스를 탔습니다. 평소에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뭐 어쩌라는 거야 이분. 웬만한 신용카드는 교통카드가 되기에 현금이 없어도 당당하게 버스에 올라탔죠. 참고로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는 세 정거장이에요. 올라탄 후 카드를 갖다 대니 아무 소리가 안 났어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그죠? 뗐다 뗐다를 반복 드디어 소리가 났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제 뒤에 타려는 사람이 늘 짜증이 느껴집니다. 먼저 들어가시라고 했죠. 다들 한 번의 성공 부러웠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 올라태우고 전 다시 다른 카드를 꺼내서 찍습니다. 이미 버스는 달려 다음 정거장에 다 와갔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버스 아저씨 짜증나는 목소리로 그 앞에 위험하니까 뒤에 가서 찍어요. 전 뒤에 가서 찍었습니다. 계속 안 됩니다. 카드 두 장을 바꿔서 찍습니다. 사람들이 내립니다. 뻘쭘하게 비켜주고 다시 찍습니다. 민망해 죽겠습니다. 어느덧 다음 정거장은 제가 내려야 할 정거장이 됐습니다. 잔머리가 0.1초 만에 돌아갔습니다. 전 아쉽다는 듯 큰 소리로 기자 씨한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기 카드가 안 돼서 내려야겠는데 죄송합니다. 이번 정거장에서 내리면 안 돼요? 그런데 기자 아저씨가 어디까지 가는데 너? 너 어디까지 가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시냐고요? 고속버스 터미널이요. 하필 여섯 정거장이나 뒤에 있는 정거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냥 타고 가요. 그냥 내가 안쓰러워서 그러니까 그냥 타고 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울고 싶습니다. 내려서 택시 타고 회사로 오니 지각입니다. 잔머리 굴리다 난 피곤 하루입니다.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김동규 씨. 올해 7살 된 저희 딸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먹으러 갈까? 그 한마디면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고 떼를 쓰면서도 울다가 또 바로 뚝 끝이에요. 그리고 무슨 겨우 7살짜리가 벌써 곱빼기를 먹어요. 진짜 좋아하나 보다. 짜장면 진짜 좋아하나 보다. 그런데 이상하게 배달을 시키면 또 잘 안 먹어요. 배달하면 조금 부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가 보다. 그래서 식당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요 제 아내랑 다 같이 가서 짜장면을 시켜놓고 제가 딸아이한테 장난을 좀 쳤어요. 지우야 어떡하지? 지금 보니까 엄마랑 아빠가 지갑을 집에 놓고 안 갖고 왔네. 우리 그냥 가야 되는데 다음에 다시 와서 먹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애 얼굴이 금방 애기 저승사처럼 시커멓게 변하더니 눈에 눈물이 꽉 차갖고는 그런데 바로 그때 사장님께서 짜장면을 또 들고 나오시더니 옆에서 저희가 하는 얘기를 다 들으셨는지 저희 딸한테 이러셨어요. 아 괜찮아. 오늘은 이 아저씨가 이쁜 사람한테만 특별히 공짜로 주는 날이니까 맛있게 많이 먹어요. 아, 나 띠! 혀짧은 소리까지 하면서 그러고 가셨는데 갑자기 저희 딸애가 울음을 빵 터뜨리더니 거의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제가 주야 아저씨가 오늘은 이쁜 사람한테 공짜로 준다는데 왜 울어? 그랬더니 저희 딸이 느끼며 하는 말이 그럼 엄마는 못 먹잖아. 그날 이후 제 아내는요 성질이 나서 못 살겠다면서 태어나서 가장 치욕적인 말을 자기 배 아파서 낳은 딸 윤한테 들을 줄 몰랐다면서 부들부들 막 떨고 있어요. 중년의 닭살 로맨스. 일산 가는데 고속버스를 탄 적이 있었는데 올라가 보니 손님이 한 명도 없이 저 혼자였어요. 속이 좀 안 좋았던 저는 가장 뒷자리 구석으로 들어가서 쭈그리 상태가 됐죠.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에 한 중년의 아줌마와 아저씨가 탔는데 두 분은 저의 앞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제가 쭈그리 상태였던지라 저를 못 봤는지 어머 버스에 사람이 없네. 그때부터 아저씨는 아줌마에게 오글거리는 작업 멘트를 날리기 시작했어요. 김여사를 위해서 내가 전세나 때가 오면 믿을란가? 어머 재밌으죠. 김여사 내가 문제 하나 낼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어머 누군데요? 정답은 김여사의 눈동자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완전히 귓구멍 테러였어요. 그때 급작스럽게 김여사 손이 참 부드럽구만. 어머 뭐 이러세요? 어허 이렇게 뿌리칠 것까지 뭐 있어 김여사
빨리 노래방 가야 좋은 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이 참 앞으로 이 팔걸이 넘어오지 마세요. 어허. 그래도 초등학생도 아니고. 좋아 알았어. 이제 이 선 넘어오는 건 모두 내 거예요. 김 여사. 아, 선생님이라도 보지 마세요. 두 분의 너무 과한 알코올 당국에 저희 정신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허허 이거 어쩌지 김 여사. 자꾸 넘어오는데. 난 가만히 있는데요. 자꾸 김 여사의 사랑스러움이 넘어오는데 어쩌지. 이거 내가 가져도 되나? 몰라요. 정말 괴로웠어요. 어? 이거 참 이번엔 김 여사의 아름다움이 자꾸 넘어오는데 이건 또 어쩌지? 이거 내가 가져도 되나? 아 몰라요. 어 이것도 귀여움 들어보고 어 이거 봐라 섹시함까지 넘어오네. 이것들 다 내가 가져도 되는 건가 김 여사? 저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아까 안 좋았던 속이 폭발했어요. 소리 없는 방구가 나왔죠. 그러자 아 김 여사 이 향기는 뭐야? 이번엔 김 여사의 향기가 넘어오는데 이것도 내가 다 가져? 가져? 어 이건 안 되겠다. 어 고속버스 창문이 안 열려. 그제야 저의 정체를 눈치챈 두 분이 앞으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닭살이었지만 진심 부러웠어요. 신청곡은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김지희 씨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안 열려요 제목입니다. 아... 그날은 커피 먹기가 싫었어요. 핫초코도 질리고 그래서 유자차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알바 언니 한숨 소리가 후 들리더니 저기 죄송한데 다른 거 드시면 안 돼요? 하는 거예요. 왜냐가 물었죠. 유자차 뚜껑이 안 열려요. 진짜 안 열리죠. 열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똥 하고 탁 열려야지 원래. 그래서 가져오라고 제가 따준다 그랬죠. 근데 안 열리는 거예요. 언니가 다시 달라고 하더니 막 영차영차 여는데 안 열려요. 둘이 카운터에서 한참 돌아가면서 열었는데 아유 안 열려요. 그러니까 언니가 진짜 깊은 한숨을 쉬더니 유자차 병을 들고 남자 둘이 앉은 테이블로 가서 부탁을 했어요. 저기 죄송한데 이거 좀 따주시겠어요? 남자 일이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아이 참 줘보세요. 아이고 여는데 안 열려요. 이게 계속 안 열려요. 앞에 있던 남자 투가 야 너 줘봐 그걸 왜 못해 하면서 돌리는데 안 열려요. 아 그러니까 남자 일이 일어나더니 그냥 윗옷을 확 벗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힘줘갖고 일어나서 돌리는데 안 열려요. 그래서 남자이도 일어나서 확 돌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안 열려요. 그래서 그 언니랑 셋이 일어나서 함께 돌리는데 안 열려요. 그럼 셋이 어떻게 돌려 같이? 아 그래서 같이 어떻게 돌리냐 이걸? 그래서 제가 다시 갔어요. 그래서 넷이 일어나서 함께 돌려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열려요. 넷이 진짜 열받아서 돌아가면서 계속 돌리는데 안 열려요. 손 완전 빨개지고 살이 찢어질 것 같았는데 안 열려요. 그때 저 뒤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커플 중에 남자가 다가왔어요. 키도 크고 체격이 진짜 좋아 보였어요. 저기요. 아, 이거 좀 줘보세요. 하더니 남자 이한테서 유자차를 뺏어가더니 아 돌렸는데 안 열려요. 아이 이거 왜 이러냐? 왜 안 열리냐 이거? 그러니까 커플 여자분이 일어나서더니 오빠 그거 줘봐. 원래 이런 거 남자들이 더 못해. 줘봐. 남자친구한테 뺏어서 돌리는데 안 열려요. 아 이게 뭐야 안 열려요. 진짜 두 번째 페이지까지 꽉 찼어 안 열려요. 재밌다. 난 재밌다. 난 개인적으로 이딴 사연이 너무 좋아. 그렇게 카페에 있던 알바 언니 나 남자 1 남자 2 커플 남 커플 여 여섯 명 전부가 일어나서 확 돌렸는데 안 열려요. 거의 15분을 그러고 있으니까 남자들은 진짜로 화가 났어요. 커플 남은 자꾸 누가 말린 것도 아닌데 아 잠깐 아 나 진짜 아 기다려봐 아 잠깐 아 나 아 멈춰 아 멈춰봐 잠깐 아 나 이리 왔네 아 씨 막 아 아 거리면서 돌리는데도요 안 열려요. 그러니까 남자 1, 2가 자꾸 줘보라고 아야 줘봐요 아유 방법을 알았다고 하더니 남자 1은 병을 두 손으로 잡고 남자 2가 병뚜껑을 자꾸 돌리는데 안 열려요. 남자들은 위에 입고 있던 패딩하고 야상을 다 벗었어요. 땀을 있는 대로 쳐 흘리더라고요.
커피를 마실 걸. 근데 내가 참아 여기서 그냥 제가 다른 거 먹을게요 라고 하면은 저 남자들한테 맞을 것 같아갖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지켜봤지 어떡해요. 아무도 저 남자들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이윽고 제가 카페 들어온 지 아 나 꽂혔다 큰일났다. 이윽고 제가 카페 들어온 지 20분이 넘었을 때였어요. 카페 갑자기 사장 언니가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남자들이 얼굴 시뻘개져갖고 땀을 흘리고 카페에서 다 일어나갖고 있으니까 그냥 놀라갖고 사장님이 들어와갖고 왜 그러냐고 물었고 알바 언니는 아 저게 다 저 유자차 때문이에요 누구 고자질 하듯이 소리치자 사장 언니는 아 쳐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이게 왜 안 열린대 하고 유자차를 뺏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유자차 뚜껑을 돌리는 순간 뿅 하고 열렸어요. 아씨 안 열렸어야 되는데 소리도 아주 경쾌하게 진짜 뿡 하고 그 순간 남자들은 동시에 허무한 탄식을 내뱉으면서 모두 자리로 돌아갔고 나오면서 보니까 남자들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진심 미안했어요. 내가 그냥 딴 거 먹었으면 되는데 난 그냥 유자차가 먹고 싶었을 뿐이에요. 신청곡은 이재훈의 뚜껑 열려. 하기헌 씨의 사연. 어이 자주 보내주시는 분 아닌가요? 하기헌 씨. 처음 들어본데.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아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계속 썸만 타다가 드디어 그녀에게 고백을 하기 위해 이런저런 이벤트를 생각하던 중 그녀의 집 앞에서 양초를 켜놓고 커플링을 전해줄 그 흔하디 흔한 이벤트를 결정하게 됐어요. 계획은 밤에 그녀의 집 앞에서 하트 모양으로 초 100개에다 불을 피우고 그녀에게 전화해서 밖을 내다보라고 하면 하트 모양의 촛불 속에 제가 반지를 들고 짠 서 있는 그런 모습이나 할까요? 촛불 위험해. 그래서 그날 밤 10시에 그녀의 집 앞쪽에 그녀가 밖을 내다보면 보일만한 공터에 갔습니다. 땅바닥에 하트를 크게 그리고 그 모양대로 큰 이벤트용 초 100개의 불을 하나씩 켜느라고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 둘 양초에 불을 켜 모두 붙이고 돌아서는데 이상하게 앞쪽에 먼저 켰던 촛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바람 불지. 그래서 다시 켜놓고 돌아서면 또 다른 쪽에 촛불이 꺼져 있고 이상하다 싶어서 가만히 봤더니 어둠 속에 숨어있던 개가 슬그머니 나타나 이러면서 촛불을 끄는 거예요. 개가 야 그 동네 지키는 개인가 보다. 불날까봐. 진짜 욕했겠다. 제가 켜놓으면 핥아버리고 쓱 사라졌다가 또 켜고 있으면 언제 나타나는지 이러면서 초를 끄고 양초를 핥아먹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양초에서 맛있는 향기가 나서 그런가 본데 이젠 제가 쫓아버리려고 액션을 취해도 만만하다고 생각했는지 도망 안 가고 계속 촛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던지며 강력하게 쫓아버리자 개는 어디론가 모습을 감췄고 저는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얼른 촛불을 켜기 시작했죠. 초를 다 켰을 무렵 서둘러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데 갑자기 좀 전에 개가 도망갔던 쪽에서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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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소리가 나더니 개 네 마리가 저희 양초를 향해 달려들었고 다들 이러면서 촛불을 끄고 양초를 핥아먹고 양초를 넘어뜨리는 상황으로 돌변을 했고 그녀가 제 이벤트를 보려고 창밖을 내다봤을 땐 양초를 지키기 위해 개 네 마리와 싸우고 있는 개 반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그 개들이 나랑 무슨 원수를 졌길래 그랬을까요? 나중에는 으르렁거리기까지 해서 무서워서 그냥 초를 버리고 제가 도망갔어요. 당연히 프로포즈는 개망했습니다. 김성훈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0살 직장인입니다. 이틀 전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인지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는 날이었고 그러는 동료 두 명과 고기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고기국수 국물이 조금 느끼한 것 같아 청양고추를 달라고 했고 청양고추는 손으로 잘라야 제맛이라며 손으로 잘게 뜯어 국수에 넣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국물을 먹다 보니 콧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손으로 코를 몇 번 만지게 됐는데 아우 이거 청양고추 죽는데 이거. 청양고추를 만졌던 손인지라 코가 너무 아릴 정도로 쓰라리고 아팠어요. 너무 아프고 맵고 버틸 수가 없어서 티슈에 차가운 물을 묻혀서 코에 넣어놓은 채로 식사를 마쳤어요. 식사를 마실 때까지도 아픔이 가시질 않아서 코에 휴지를 뽑아놓은 채 계산대에 갔더니 아주머니께서 어디 불편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울먹이면서 고추 만진 손으로 코를 만졌더니 코가 아파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이 고추가 너무 아파요.
꼬치 만진 손으로 코를 만질 때 너무 아파요. 야 이것도 좀 이상한데 꼬치가 너무 아파요. 제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저도 아무런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채 가게를 나왔어요. 고추가 매워서 코가 아파요라고 왜 말을 못했을까요? 오늘도 따뜻한 고기국수가 생각나는 날입니다. 고추가 너무 아파. 최병화 씨입니다. 73세이신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3박 4일 동안 집에 안 오신 적이 있어요. 심심하시다며 버스를 타고 가까운 마트에 다녀온다고 하신 후로 연락이 안 된 거예요. 휴대폰에도 집에 놔두고 가셨고요. 제가 같이 살았다면 너무 놀랐을 텐데 저는 장가 갔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살고 계셨거든요. 4일째 되는 날 뭐야 며칠 동안 누른 거야. 그래서 제가 어머니 댁에 놀러 갔고 그때서야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니네 아버지가 4일째 집에 안 온다 하시며 과자를 드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든 너무 놀랄 일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신 어머니도 참 이상했습니다. 저는 신고를 해야 되나 어찌할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최대한 아버지 친구분께 다 전화를 해봤어요. 모두 다 모른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신고해야 될 것 같아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순간 그때서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 큰 소리를 여쭤봤죠. 그랬더니 너무 쿨하게 돌아오는 아버지의 대답. 내가 안경을 안 들고 나가가지고 아무거나 오는 버스를 일단 탔어요. 근데 말이야 30초간을 웃으시더니 옆 동네 경로당에서 3박 4일 동안 강원도 여행 가는 버스더라고 그게. 내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이라면서 나보고 같이 가자는 거야. 그래서 그냥 댕겨왔어 내가. 그러자 쿨하신 어머니께서 잘했네요. 가끔 두 분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위기의 여자 익명입니다. 올린 거 들키면 죽습니다. 뭐 재밌을 것 같은데? 20대 후반 평범한 여성인 제 친구의 얘기예요. 편의상 1인칭으로 쓰겠어요. 똥이 마려웠습니다. 이 첫 줄이에요. 첫 줄. 시작 좋다. 첫 줄이에요. 첫 줄. 똥이 마려웠습니다. 그리고 사연 시작됐구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두 번의 위기를 맞이했고 가까스로 내려야 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죠. 문제는 집까지 20분을 걸어야만 했어요. 아이고야. 제 3의 물결은 분명 10분 내로 찾아올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대단히 중시하기에 아무리 급해도 소변마저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이고 뭐고 제3의 위기가 다가오는 게 느껴졌고 집에 가는 길엔 상가도 없고 원룸촌만 줄줄이 이어져 있는 그딴 상황. 바로 그때 불현듯 머릿속을 스치는 숫자 네 자리 0606별. 얼마 전 3년의 연애 끝에 성격 차이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집 비밀번호. 야 이거 재밌겠다. 근처 원룸촌에서 자취를 하고 있던 그의 집은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워서 곧잘 들르곤 했죠. 그런 추억에 잠시 젖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이미 그의 집 현관문 앞이었어요. 급하니까. 왜냐하면 제 엉덩이 역시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으니까요. 어차피 지금 시간이면 회사에 있을 테고 전 똥이 급하고 당장 나올 것만 같고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어요. 헤어진 지 두어 달이 지났지만 엊그제 걸려온 부재중 전화로 밀어보면 걸어볼 만한 승부였습니다. 띡띡띡띡띡 데레레. 열렸다. 문이 열렸습니다. 독하게 마음 먹고 저를 아직 못 잊어준 그에게 감사했어요. 예상대로 불 꺼진 집에 신발도 벗을 시간 없이 뛰어들어가 화장실에 도착. 신발까지 신고 들어갔어. 아,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씨. 정확히 읽었어요 지금. 정확히 읽었어요. 푸득푸빳 이렇게 썼어요. 우렁찬 배변 후 정막과 고요 속에서 안도와 환희 희열을 느끼며 평정심을 되찾은 전 연애 3년간 철저한 내숭 속에 살아오던 제가
헤어진 전 남친에게 전화해 똥이 마려우니 현관문 비밀번호 좀 알려줘 라는 망언을 뱉는 플랜 B를 실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에 더 큰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어요. 있어? 근데 있었어 걔가? 안 해? 모르죠. 그리고 뭔가 반전이 있겠지. 위기의 순간 먼저 떠오른 걸 보니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싶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똥싸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상한 여자. 그리고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본 순간 바로 그 순간 너! 어두운 방 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문도 제대로 못 닫고 변기 위에 앉아있던 전 그 상태로 방 안을 찬찬히 살펴봤고 지금 회사에 있어야만 하는 그는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침대 맡에 약봉지가 있는 걸 보니 또 감기에 든 모양입니다. 이거 뭐야? 마음이 찡했어요. 한 2초 정도요. 하지만 지금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신발도 신은 채 화장실에 뛰쳐들어와 영역 표시를 거하게 치른 뒤였죠. 전 그 앞에서 방귀 한번 껴본 적 없는 철저한 내숙녀였는데 말이죠. 여기서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물을 내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콱콱콱 내리면 손에 깨끗해. 물 내리면 소리가 나잖아요. 운이 좋게 무사히 들어와 배변도 마쳤지만 역시 물 내리는 소리가 제일 크고 도저히 이딴 상황에서 마주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전 결단을 내렸어요. 조용히 뚜껑을 덮어두고 어떻게 아 안 돼 남자 일어나고 뭔 상황인가 생각할 거 아니야. 뜻밖의 선물을 주고 가는 거야. 뚜껑을 덮어두고 살금살금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로 두어 번의 부재중 전화가 걸려왔고 똥 싼 거를 눈치챈 건가? 아님 아직 나를 못 잊는 건가? 궁금했지만 전 그의 전화를 끝내 받지 않았어요. 이하나 씨의 사연을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편의상 제 이야기처럼 쓸게요. 3살 딸아이를 키우는 전업맘입니다. 딸이랑 놀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재순 씨 맞으십니까? 서울중앙지검 권땡땡입니다. 최재순 씨 앞으로 접수된 사건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몇 달 전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광주에 사는 김태규라는 사람 아십니까? 네 알죠. 얼마 전에 똑같은 전화를 받아서 그때부터 알고 있어요. 아 그러십니까? 그때 사건 잘 해결됐습니까? 네 잘 해결됐어요. 알겠습니다. 피식남은 쉽게 포기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 그러면 끊기 전에 싫어하는 사람 전화번호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이게 뭐야? 네? 네? 왜요? 들켜서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됩니다. 다른 데 전화하게 전화번호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피식남은 쿡쿡대면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랑 전화번호를 가르쳐줬어요. 임보라 씨. 아버님이 포천 맥가 쪽에 가든을 차리셔서 매상도 올려드릴 겸 친정 식구들 친척들을 잔뜩 모아 아버님 가든에 방문을 했어요. 시아버님이신가 보죠. 그죠?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하니 기분도 좋고 분위기도 달아올라 다들 얼큰히 취하셨죠. 저희 엄마는 굉장히 자존심이 센 편이지만 술은 약하신 편이에요. 그날도 엄마는 금세 얼큰하게 취하셨고 눈도 혀도 풀리셨어요. 혹시나 사돈 어른들 앞에서 실수라도 하실까 제가 노심초사했죠. 아버님은 사돈댁들이 놀러왔다고 계속 서비스를 내주셨고 엄마는 이모들과 술도 취하고 수다 떠느라 아버님이 뭘 내주셔도 신경도 못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갈비를 서비스라고 구워주실 때 아버님 뒤에서 엄마를 향해 계속 몸짓 손짓을 해서 엄마의 시선을 끈 다음에 입모양으로 잘 먹겠다고 말해. 잘 먹겠다고 말해. 라고 아버님은 안 들리시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엄마는 저를 확 째려보면서 됐어!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돈 어른이 이렇게 갈비까지 구워주시는데 잘 먹겠다고도 못한다니 전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손짓 몸짓 해가면서 엄마의 시선을 잡아 다시 강한 입모양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잘 먹겠다고 말해! 그래도 엄마는 모른 척하며 절 째려보고 시선을 돌렸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시 손짓 발짓을 아주 강하게 하면서 엄마를 노려보면서 잘 먹겠다고 말해! 라며 들리지는 않지만 아주 강한 입모양으로 얘기했죠. 제가 하도 난리를 치니 엄마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일어나서 아버님 곁으로 오더니 살짝 꼬인 혀로 저기 사돈어른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워낙 취했고 또 제가 입모양으로만 말하다 보니까 잘 먹겠다고 말해를 입모양으로 잘못했다고 말해라고 이해한 거죠. 자기가 취해서 잘못했다고 하라고 시킨 줄 알았고 그냥 됐어 아까 그랬던 거죠. 아버님은 당황하셔서 괜찮으시다고 열심히 말씀하시고 엄마는 계속 제가 잘못했어요. 사돈어른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때 아닌 사과를 연발하셨어요. 전 포천에서 서울 올라오면서 너무 웃겨갖고 계속 눈물 흘리며 올라왔지 뭡니까. 큰 삼촌의 첫째 아들 결혼식이었습니다. 큰 삼촌은 홀로 마산에 사셔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많았어요. 축하드립니다 큰 삼촌. 어 그래 성우 왔구나. 네 형은 어딨어? 저 외동아들입니다. 아, 여기까지 한 8만 원 정도요. 네. 가족끼리는 네 형이 내 형이고 내 형이 네 형이고 뭐 그런 뜻이야. 사촌 누나도 인사를 했어요. 축하드려요. 어 그래 미경이도 시집 가야지. 저 애가 둘이에요. 뭐 항상 신혼이다 그렇게 뭐 생각해라 그런 뜻이야. 또 친척 어르신도 오셨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이고 네 아들들도 장가 보내야 쓰는디. 저 딸만 셋인데요. 뭐 건강한 딸이라 뭐 그런 뜻이야. 건강한 딸? 무슨 코미디다 코미디. 친척 형도 인사를 했어요. 아이 축하드립니다. 그래 어머니 가게는 장사 잘 되시지? 30년째 주부신데요. 천업주부인데. 천업주부. 가게 잘 돼. 집안이라는 가게가 장사가 잘 돼야 한다는 뭐 그런 뜻이야. 그런 뜻이야. 대단한 임기응변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진짜요. 아이고. 자 최우성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95년에 군대에 입대했어요. 신병 교육을 마치고 자대배치를 받으니 고참들 눈치 보느라고 일요일에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죠. 작업이 있으면 무조건 앞장서서 해야 되고 작업이 없어도 고참들 뒤치다거리게 되고 신병이 유일하게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쉴 수 있는 곳은 종교시설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성당에 있는 2시간 정도는 고참들과 떨어져 있어도 되고 거기에다 신병은 먹기 힘든 초코파이까지 주니까 전 믿음은 없지만 언젠가부터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달을 다니다 보니 위기가 닥쳤어요. 다름 아닌 간단한 시험을 보고 그것을 통과하면 세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잠시 군대에 초코파이 신자가 많다는 걸 아는 신부님께서는 3살짜리도 알아맞출 쉬운 문제를 내셨어요. 한 명 두 명 세례를 받다가 드디어 제 동기 차례가 되었죠.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요? 근데 제 동기 녀석은 쉽게 대답을 못하고 쩔쩔맸어요. 순간 교회에서 정적이 흘렀죠. 그러자 신부님께서 재빨리 힌트를 줬어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고 하죠? 그러자 제 동기 녀석은 알았다는 듯이 크게 대답했습니다. 아! 아멘이요! 동기는 결국 파이를 못 먹고 다음부터 성당에서 안 나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친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전라도 분이세요. 저희 할머니만의 화법이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안 하시고 꼭 돌려 돌려 말하시거든요. 제가 외출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죠. 할머니, 할머니 나 이제 집에 들어갈 건데 뭐 사야 할까? 아니야, 그냥 와라. 아, 왜? 할머니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가면서 사갈게. 아이고 아니어도 그냥 와라.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끊어. 잠깐만 오다가 순대나 뭐 1인분 사오던가 말던가. 아이고 아니다 입맛이 없다.
이러십니다. 말씀을 저렇게 하시고 사가지고 들어가면 제가 씻고 나온 사이에 이미 없어져 있어요. 지난주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에도 입맛이 없으시다더니 거의 1인분 혼자 다 드셨죠. 쌈, 고추, 마늘까지 야무지게 싸왔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더더욱 표현을 직접적으로 안 하세요. 올해 무더웠던 여름에도 아이고 너 더워서 안 되겠다. 너 땀 흘리고 막 그러니까 너가 더우니까 얼른 냉면을 시켜라. 이거 진짜 웃긴다. 하시는 거예요. 네가 더운 게 냉면을 시켜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찬 음식을 안 좋아해서 아니야 나 냉면 안 좋아해 속도 차가워지고 밥 먹을게. 아 눈치가 없네 손녀가 하면 아 아니요 아니요 너 더워서 안 된다니까 너 그러다 아프면 그냥 어쩌려 그래 너 더운 게 냉면을 시켜라 하시면서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걸 저를 위해 시키듯이 시켜서 흡입을 하세요. 정작 저는 남기는데 아유 나는 생각이 없는데 우리 손녀를 위해 갖고는 그냥 내가 먹어야 쓰겠네 하시면서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드세요. 어제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먹을 것이 없어 라면을 끓이려고 했죠. 할머니는 방금 밥을 다 드셨다고 하셨어요. 설거지통에 드신 그릇도 있었고요. 그래도 식욕이 왕성한 할머니시기에 할머니 나 라면 끓여 먹을 건데 할머니 것도 끓일게 했더니 벌쩍벌쩍 드시면서 아이고 아니요 아니요 아이고 됐다 야 나 방금 한 그릇을 다 먹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또 빵까지 먹었어요 얼른 더 먹어라 어? 하시더니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물어봤어요. 할머니 라면은 또 들어가 냄새 맡으면 먹고 싶을 텐데 할머니 못 먹겠으면 내가 더 먹으면 되니까 두 개 끓일게 아이고 그냥 이 시간이 더 먹으면 못 쓴다니까 방금 밥 먹어서 얹힐 것 같다 소꿀이야 그리고 그냥 이제 들어가 잘라 그러니까 얼른 너 먹어라 전혀 굶으면 안 돼 평소보다 정말 강하게 거부하시는 할머니에게 저는 하나만 끓여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방으로 들어가신 할머니가 슬금슬금 나오시더니 근데 몇 개를 끓인 거냐 하시더라고요. 살짝 당황스러운 거 짜증이 섞인 저는 아니 할머니가 체할 것 같다고 절대 안 먹는다며 했더니 아니 그냥 내가 먹는다는 게 아니고 그냥 얼른 먹어라 하시면서 제 옆에 오셔서 제가 먹는 것만 계속 떨어지게 쳐다보시는 아 할머니 그러게 내가 아까 더 끓여서 나눠 먹자니까 그렇게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먹어 했더니 할머니께서 그냥 보기만 하는겨 냄새만 맡는겨 하시네요. 그래서 결국 하나 더 끓여서 할머니 드렸더니 극구 안 드신다고 하시기에 그럼 이거 버려야 된다 했더니 못 이기는 척하면서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싹싹 드셨어요. 아 저희 할머니 못 말리죠. 올해 94세인 저희 할머니 와우. 정말 웃기지 않나요? 오, 정정하시네. 이건 나쁜 꿈이야라는 제목으로 아는 언니 중에 혼기가 찬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가 원래 맞선은 절대 안 보려고 했어요. 부모님이 호주에서 판다고 해도 집에서 내쫓는다고 해도 꿈쩍도 안 했죠. 꿈이란 말이 들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TV를 보고 있을 때 부모님이 언니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딸, 딸, 이번에 맛술을 꼭 봐야 한다. 아니 맛술 같은 거 안 본다니까요. 만약 네가 이번에도 맛술을 안 본다면 안 보면 뭐요? 호적 판다고? 호적 봐 쫓아낸다고? 안 나가. 그러나 언니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대답이었습니다. 네가 맛술을 안 보면 앞으로 네 앞에서 네 엄마랑 계속 키스할 거다. 뭐? 무슨 소리야? 네가 맞선을 안 보면 이게 뭐야? 네 앞에서 계속 엄마랑 네 엄마랑 키스를 할 거라고 쭉쭉 쫙쫙쫙 이렇게. 그럼 갑자기 엄마랑 아빠가 눈앞에서 키스를 시작하더래요. 아 뭐 하는 거야? 하지 마, 하지 마. 아 내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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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눈. 언니는 기겁을 하고 도망쳤대요. 그리고 저녁밥을 먹는데 따라 왜? 쭈압쭈 쭈쭈쭈쭈쭈 쭈압쭈쭈 쭈압쭈쭈쭈 아! 밥 먹는데 뭐하는 거야? 하지마! 하지마! 또 큰일을 보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이 덜거리 따라 쭈압쭈쭈쭈쭈쭈 쭈압쭈쭈쭈 뭐야 나가! 나가! 쭈압쭈쭈쭈 결국 언니는 맞소를 봤어요. 신청곡은 K윌의 이러지 마 제발. 야 아버지 대단한 분인데요. 야.
이강희 씨의 사연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라는 제목으로 조회수 한 건. 너무 웃긴 일을 겪어서 사연 보냅니다. 그렇죠. 웃긴 일이니까 보내지 재미없는 일이니까 보내지 않습니다. 주말에 저희 가족은 시골밥상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있었죠. 시골밥상. 그때 그렇지. 미국 남자와 한국 여자가 식당 문 앞에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외국인이 한국말을 곧잘 하더라고요. 안 와. 나는 의자에 앉는 식당이 싫어. 의자에 앉는 식당 아니면 난 싫어. 바닥에 앉는 거 힘들다고 내 말했잖아. 알았어. 그럼 이번이 마지막이야. 오늘만 여기 그냥 앉아. 저번에도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아, 오늘이 마지막이야 진짜. 끝. 오케이. 남자의 애원에도 여자는 전혀 물러설 마음이 없어 보였고 결국 남자는 마지못해 식당에 들어왔지만 입이 남산만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갔고 여자는 청국장 2인상을 시켰어요. 그러자 남자는 너무 억울한 표정을 지며 또 따졌어요. 나 청국장 못 먹어. 너 아지나. 근데 왜 안 물어보고 청국장 시켜? 나 청국장 못 먹어. 이 식당은 2인분부터 주문을 받아 1인분은 못 시켜. 그냥 오늘만 먹어. 저번에 청국장 먹을 때 마지막으로 했잖아. 아,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젠 안 먹어. You know? 여자는 영혼 없이 스마트폰을 만지며 남자를 개무시하며 남자는 도저히 화가 풀리지 않니 씩씩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청국장이 나왔고 그 꼬리꼬리한 냄새에 결국 뚜껑이 열린 미국 남자는 엄청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자꾸 사기쳐? 어? 이 개나리 후라지야. 그러다 너 죽어. 지옥 가. 세상에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서양 남자가 한국말로 쌍욕을 날리더라고요. 식당인 사람들이 다 빵 터져가고 깔깔 웃었고 여자는 부끄러웠는지 도망가 버렸어요. 혼자 식당에 남은 남자는 분노를 폭발한 채 머쓰겠든지 우리를 보면서 한국말로 쟤 거짓말 완전 잘해. 나 맨날 수가 아직 조회 다니는데 사기쳐. 이 한마디와 만원짜리 한 장을 남긴 채 사라져버렸어요. 친구의 도라이 남친 이야기 2탄. 노윤정 씨. 친구의 도라이 남친 이야기가 뽑혀서 너무 감사해요. 아, 저는 뽑혀서 읽었었나 보구나. 친구에게 삼겹살을 사준 보람이 있었어요. 1탄보다 약하지만 친구의 도라이 남친 사연 2탄도 올려봅니다. 저번 사연에서 느끼셨겠지만 이 남친은 좀 감성적인 도라예요. 1탄에서 이랬었죠. 요 하이라이트를 또 써주셨어요. 1탄에서는 이랬었죠. 우리가 진정한 연인이 되려면 서로 방구를 터야 할 것 같아. 아, 이거구나. 아, 이거. 예. 그런데 뭔가 부끄럽잖아. 우리 봉투에 담아오라. 우리 아니, 서로 페트병. 우리 네. 서로 페트병에 방구를 담아 교환하자. 그래서 교환을 해갖고 서로 방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교환한 날 저녁에 문자로 남친이 그 여친한테 달다. 달다. 이렇게 그래요. 요 이제 사연을 보내서 뽑혀서 이제 제가 상품을 보내드렸는데 2탄입니다. 이 도라이 남친이 어느 날 영화를 한 편 보고 와서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야 익명아, 내가 영화를 봤는데 남자 주인공이 여자친구의 눈물을 먹는 장면이 있었어.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말인데 나도 너의 눈물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 제 친구는 어떻게 했냐고요? 어머, 정말 너무 로맨틱한 것 같아. 한번 먹어봐 오빠. 눈 확 찔러가지고. 친구도 약간 또라이거든요. 남친이 티스푼으로 눈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래, 자 이제 준비됐으니까 이제 한번 흘려볼래? 근데 눈물을 어떻게 흘리지? 한번 슬픈 생각을 해봐. 그럼 눈물이 나지 않을까? 친구는 열심히 슬픈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눈물이 안 났죠. 친구가 눈물을 못 흘리니까 남친이 즉석해서 헤어지는 상황을 했대요. 우리 헤어지자. 가, 가란 말이야. 널 만나고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안 돼, 헤어지지 말자. 그런데 헤어지는 상황 그게 눈물이 안 나니까 남친이 섭섭했대요. 어쩜 넌 우리가 헤어지는 상황인데 눈물이 안 나냐? 뭐야? 미안, 가짜인 거 알아서 그랬나 봐. 아, 알았어. 그럼 슬픈 영화를 한 편 보자. 슬피로 유명하다던 I Am Sam이라는 영화를 둘이 봤대요. 눈물 한번 먹어보려고 2시간 동안 영화를 본 거예요.
근데 남친은 펑펑 우는데 친구는 이미 한번 봤던 영화라서 눈물이 안 났다고 해요. 남친이 또 울면서 섭섭해했대요. 넌 어째 피도 눈물도 없어. 어디 이 영화를 보고도 눈물 안 흘려. 이씨. 미안해. 해볼 만큼 해봤는데도 눈물이 안 나자. 또라이 남친. 한숨을 푹 쉬며. 그럼 넌, 넌 내가 안 봐 한번 걸어볼까? 그럼 확실히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뭐야 이 커플은. 아이 뭐야. 친구는 그때까지 눈물을 못 흘린 게 너무 미안해서 그걸 또 허락했대요. 남친은 친구 머리를 끼고. 자 그럼 간다. 아프다고. 성 남친이 봤던 영화의 장면처럼 로맨틱하지 않았지만 결국 친구는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아팠죠. 그러자 급하게 그걸 받아먹은 남친은 갑자기 로맨틱한 표정을 잡으면서 하는 말. 달다. 3탄은 없어요. 친구가 그 남친과 오래 사귀지 않았어요. 헤어졌구나. 퇴근길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전바드립니다. 단돈 1,000원이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1,000원이라니 정말 싸다 생각에 일단 들어갔어요. 수염은 수북하고 80 정도 돼 보이는 백발 할아버지께서 대뜸 앉아. 1,000원 선물이야. 이게 뭐야. 이러시는 겁니다. 제가 1,000원을 꺼내드리자 안주머니 넣으시며 생년월일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너 술 먹지? 조금이요. 술 먹지 마. 야 이거 김태균 씨가 얘기한 건데 이거? 전보로 아니 저희 친구 현동이가 네. 현동이가 전보로 갔다가 그치, 그 집인가 봐요. 술 먹지 마. 왜요? 토해. 토하면 속 빼려. 진심 어이가 없었어요. 진심이 들어갔네요. 태균 오빠가 갔다던 점집이 생각나더라고요. 맞네. 들어봤네. 아, 태균이 친구 간 겁니다. 네. 할아버지는 제게 생각할 틈도 안 주고 계속 말했어요. 너 화 많이 냈지? 어떻게 하셨어요? 화내지 마. 왜요? 얼굴 빨개져. 똑같아. 너 남자친구 없지? 여자네요. 네. 성형해. 업그레이드 됐네요. 성형하면 남자가 기차처럼 줄을 서요. 지금은 힘들어. 성형해. 너 회사 다니기 싫지? 이쯤 되니 슬슬 웃음이 났어요. 저도 즐기기 시작했죠. 네, 너무 다니기 싫어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회사 다니기 싫은 거요. 그래도 참고 다녀. 겨울 두 달 남았어. 두 달만 버텨. 봄이야. 너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 네,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그래. 전 마주고 1,000원 받아서 남질 않아. 커피값도 안 돼 이거. 할아버지는 마치 짜놓은 대본처럼 술술 말을 이어갔어요. 너 어려. 이거 길어지니까 되게 웃기네. 너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싶지. 뭐란 이웃 말이야. 네 당연하죠 할아버지. 당연히 어려운 사람 좀 도와드려야죠. 넌 심성이 착한 애야. 그만 변치 말어. 너 밥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때가 있지. 내 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 많이 먹어서 그래. 그만 밥 많이 먹어서 그래. 밥을 착착 쳐먹어. 끝도 없길래 이번엔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이 끝나기 전에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숲! 질문을 안 받아.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남이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 질문 해답도 너한테 달려있어. 네가 알아서 해. 알았어? 내가 바쁜데 한 가지만 더 알려줄게. 너 손발의 시리지? 네. 다리 추워서 그래. 양발 신고 장갑 끼고 다녀. 목도리 두르고. 단돈 1,000원에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알려준다 내가. 바쁘니까 그냥 가 이제. 바쁘니까 일어나. 전 왠지 문을 쓸쓸함에 뒤로 하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5명이 저음을 보기 위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5명에게 저랑 똑같은 질문하고 답을 해주시겠죠? 처음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웃긴 거 있죠? 할아버지 돈 많이 보세요. 신청곡은 정인의 그 뻔한 말. 에러.